안녕하십니까. 전상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보안의 대표적인 개인정보 탈취 공격 기법 중에 하나인 피싱을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피싱은 개인정보의 프라이빗 데이터와 낚시의 피싱의 합성으로 개인정보를 낚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개인정보를 탈취하는 모든 공격 기법들은 광의적으로 피싱이라고 보면 됩니다. 금융기관 또는 공공기관을 가장해서 전화나 인터넷 메일로, 뭐 전화로 하게 되면 보이스 피싱이 되겠죠. 주로 이메일로 인터넷 사이트에 보안 카드 일련번호와 코드번호 일부 또는 전체를 입력하도록 요구해 금융정보, 주로 타겟은 금융정보입니다. 여기다가 플러스 개인정보까지가 포함되는 겁니다. 몰래 빼가는 수법이고요. 대표적인 피싱 단계는 일반적으로 알려진 피싱 단계는 처음에 준비와 탈취 단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 단계에서는 위장 사이트를 구축하고 전자매체를 활용합니다. 그래서 실제 사이트와 유사한 위장 사이트를 만들고 이때 이제 도메인 URL이나 화면 UI가 실 사이트와 거의 흡사합니다. 그러니까 은행 같으면 은행 도메인 주소에 중간에 글자 하나만 조금 바뀐다든지 해서 자세히 보지 않으면 잘 보이지 않는 거죠. 전자매체를 활용하죠. 이메일이나 메신저, 웹사이트, 게시판에 홍보 또는 광고성을 가장한 위장 사이트를 링크합니다. 그 다음에 그 링크를 피해자가 클릭하게 되면 링크로 이동된 피해자들이 클릭하게 되면 이제 그 해당 위장 사이트 쪽으로 이동하게 되는 거죠. 이동하게 되면 회원가입이나 또는 기타 마케팅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입력하게 되고 이때 이런 금융정보를 탈취하기 위한 보안카드 번호나 이런 것들을 요구하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개인정보를 편취하게 되는 단계로 넘어갑니다. 주요 편취 대상은 말씀드린 대로 개인인정번호나 신용카드 번호, 계좌정보, 각종 금융정보가 보편적으로 많이 피싱의 대상이 된다는 거죠. 피싱의 주요 공격 방법들을 보면 약간 광의적으로 제가 좀 표현을 했습니다. MITM 같은 것도 피싱의 주요 공격이라는 거죠. 그래서 Man in the Middle이라고 하는 중간자 공격도 피싱의 주요 공격 방법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고 광의적으로 해석하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URL을 위장하거나 이게 대표적으로 지금까지 설명드린 대표적인 피싱 기법은 URL 위장입니다. 그 다음에 이용자를 감시하거나 또는 스크립트를 이용해서 메인 사이트는 정상이지만 그 메인 사이트를 통해서 뜨는 팝업 같은 거, 개인정보를 입력하는 팝업 같은 경우를 위장 사이트를 띄게 하는 겁니다. 스크립트로 그걸 바꾼 거죠. 바꾸치게 한 거죠. 그 다음에 화면 은닉 같은 거, 정상적인 웹페이지를 은닉하고 위장된 웹페이지가 화면에 표시되도록 조작하는 행위. 이런 것들이 피싱의 대표적인 공격 방법입니다. 물론 이 MITM은 별도로 중간자 공격이라고 하는 기법, 즉 중간에서 일종의 스니핑이 하나 종류입니다. 그래서 두 개의 클라이언트와 서버가 있으면 그 중간에서 정보를 탈취해서 이런 정상적인 흐름을 깨고 이런 식으로 해서 데이터를 중간에서 가로채거나 변조를 하죠. 그래서 MITM은 뭐 다른 강의를 통해서 다시 설명할 겁니다. 광의적으로 피싱의 한 종류에도 들어가는구나 정도만 이번 시간에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